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안암의 박법사라고 합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신축년의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춥고 떨리는 해자추, 즉 겨울철입니다. 올해가 신축년 소띠이기도 하죠. 축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로서 축신은 한밤중을 지나 새벽 1시부터 3시이고 밤이 끝나는 시간이어서 모두 마지막입니다. 방위는 북동쪽이며 다시 새 출발하는 때이므로 잠을 깨어 고통을 벗어나고 묵묵히 일터로 나가려는 준비의 계절이기도 하며 참고 견뎌서 인내로서 성공을 기약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손은 조상님을 뜻하며 조상님은 자손을 위함이니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멀지 않아 필요없고 축복을 받으리라 봅니다. 소띠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상님 전, 내 부모님 전에 더욱더 효도를 다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면 더욱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고 또한 소띠이신 분들은 조상님들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가 말하기를 말 빈둥 도느냐 불평불만이 많아서 오악은 원진살입니다. 또한 축은 은택 묘서를 뜻합니다. 이사와 묘서를 옮겨 탈이 났다고 하여 말썽이 많기에 손은 한 곳에 있어야 하고 또한 한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즉 환경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죠. 올해 직장을 옮기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올해를 피하고 내년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조상 없는 자손은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자기 할 일을 인내로서 해내는 노력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의가 바르고 도리를 지킬 줄 알며 강직한 성품으로 성공 출세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올해를 발판으로 삼아서 멋진 인생을 펼치시길 바라며 육식갑자 띠 중에서 신축년에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가정 내내 행복하기를 바라며 부족한 것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삶을 행복하게 채워주시기를 또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